집에서 게임만 하는 겜돌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보를 받고 지금 달려갑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길래 이러지? 거의 뭐 한평생 똑같은 말을 했다던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예, 머리를 할 건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세요. 무겁고 관리가 이제 어려워서 이제 방치해서 옆뒤가 많이 길어지고 부푼 이제 머리를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표본의 모범적인 사례분이 이 탕이님이시라서 오늘 머리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 저 영감을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분들이 미용실 가시면은 커트랑 그 다운펌은 보통 항상 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가장 고점 스타일을 뽑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떨리는데? 나도 떨려요. 아, 머리미 떠시면 어떡해? 더 떨려요. 네, 마음이 떨린다는 거죠? 막 손이 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손이 떨릴 수도 있죠. 네? 잠깐만요,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포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별풍선 네. 10개 비포 한번 찍을까요? 자, 그럼 이제 안에 머리 볼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투블럭인 것 같거든요? 투블럭이 맞네요. 네. 아, 문제점 발견했어요. 자, 계속 돌아보시면은 지금 머리가 여기 투블럭이잖아요. 여기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느낌 받아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여기를 걷어줄 수 있도록 모양 만들고요. 자, 그리고 네, 귀를 팔게요. 자, 저기 쑥 돌아보시고 원래 이제 남자분들 이제 구렛나루 얄쌍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정말 무난무난하게 남자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잡아야 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정도만. 그리고 여기 아까 얼굴 커 보이는 이 옆부분만 좀 제거할게요. 제거해서 이쪽 부분만 좀 긁어내서 앞쪽이랑 맞춰주면은 이렇게 딱 정면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튀어나온 게 사라집니다. 여기 다운펌 눌러줄 거고. 자, 끝났어요. 아, 구렛나루 줄 끝났네? 네, 옆부분 다 끝났어요. 오호호.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네. 아, 가마가 왼쪽에 강력하게 있으시구나. 숙여보시면은 가마가 여기에 있어요. 남들은 가마가 원래 여기에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 가마도 만들어 드릴게요. 인공 가마 만들 수 있어요. 가마도 만들어요? 가마 때문에 머리가 떨어지는 양이 달라서 모양이 안 이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 가마를 만들면 됩니다. 네. 이제 안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발라서 뒷머리까지 이어줍니다. 왜냐? 뒤에도 커버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층층이. 자, 왜 층층이 하냐면요, 그 팡이님이 굉장히 머리가 아래쪽으로 해서 많이 뜨기 때문에 나눠서 발라주지 않으면 이거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도 막 되게 두껍지 않아요? 네, 두꺼워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최대한 긁어서 턱까지 머금을 수 있도록. 이게 다운펌 여러분들,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뜨는 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칸칸이 넣어주지 않으면요 떠요. 사이사이에 이 많은 모발, 수많은 모발 안에서 약으로 종이 한 장으로 누른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옆쪽만큼은 이렇게 뜬다면 나눠서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윗머리. 네. 여기도 해야 돼요. 위쪽에도? 왜냐면은 여기를 안 하면 지금 보이시죠? 뜨는 거 요거. 왜냐? 디스커넥션. 투블럭이기 때문에. 투블럭은 블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계를 메꿔주지 않으면은 떠요. 요만큼은 이제 안에서 이제 약간 약 올려줄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얘네들 합쳐질 수 있도록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럼 오늘 머리를 하면은 바가지 느낌은 이제 안 나겠네요? 아, 지금보다 훨씬 덜하죠. 오, 네. 네네. 이렇게만 해주면 얼굴이 정말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덮어주면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마가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시청자분들께 크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서 소개해주세요. 가마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드릴 거예요. 네, 이제 들어주시고. 가마 근데 옮기는 이유가 뭔가요? 머리 예쁘게 떨어지라고. 아, 이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렇죠.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머리가 이제 8:2로 나눠져서 앞으로 떨어지는데. 네. 가운데를 모으게 되면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지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운펌을 하고 왔고 이제 여기서 머리를 가꿔줄 거예요. 베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커트만 하면 돼요. 자, 여기 길어진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많이 길어졌죠? 네. 여기 잘라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양을 갖춰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쏙 들어갔고요. 네. 자, 이제 여기. 여기는 좀 덜 길어졌어. 자,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볼게요. 너무 두껍기도 하죠. 요것만 조금 잡아줄 거예요. 자, 이제 이쪽 보시고. 남자들이 딱 부담스럽지 않아 할 이제 구렛나루 모양. 자, 우리 이제 하이라이트 두 번째. 네. 뒷머리. 자, 뒷머리가 지금 살짝만 들어보세요. 뒷머리가 되게 굉장히 요건 좀 별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많이 아쉽고 디자인이. 요거는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증나네. 자, 그럼 이제 피날레 앞머리. 앞머리는 어떤 느낌으로 왔나요? 앞머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보단 덜 무겁게, 그리고 길이감 조금만 찰게요. 남자분들 부담 없이. 자, 저를 보시고 돌아주세요. 자, 이제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머리에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머리. 이쪽 봐주시겠어요? 남자분들 호불호 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스타일 내기에도 이제 용이한 헤어스타일입니다. 앞모습이 이야. V 하나 둘 셋 V. 이렇게 해서 황희은님 머리는